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1월 2일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1월 첫째 주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에서 A급 승부처에서 깔끔하게 상한가도 한 방 때렸고 뭐 단통으로도 한 방 때렸고 했습니다만은 야 이건 뭐 1, 3착도 몇 개 꽂고 메인 승부가 뭐 늦발에 발주에 막 야 이게 꼬이면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상한가를 때리고도 조철이 먹은 게 없어요. 거꾸로 돈을 잃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철이 깨졌으면 깨진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야, 이 상한가 때린 게 한 방만 더 들어왔어도 제가 큰 소리 치죠. 오늘 이겼다고. 상한가 하나 갖고는 택도 없죠. 조철 스타일의 상한가 하나 갖고 이겼다 그러면 그 양아치 새끼 되는 거고. 야, 아무튼 오늘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는데 빨리 잊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부산 1경주부터 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3번마 전설의 불꽃은 대가리다. 거기에 대길이 팔렸던 2번마 스프링 왈츠 꺾었죠. 요놈 꺾고 또 외곽에 10번마 장미공주라는 마필이 대길이 준대길이 갔습니다. 대길이 준대길이 싹 꺾고 3번 7번 퀸 그레이스 좀 짭짤한 마필이었는데 프랑스와 기수 6.5배짜리 그 3복승 9번 진주사랑이 끼면서 15.5배 6.5배에 3복 15.5배 자 먹고 출발했고 뭐 역시나 제주 1경주 또 적중으로 들어갔죠. 9번마 태평연월에 짭짤한 아나짜리 3번마 제주청풍이었습니다. 9번 3번 요 14.3배 복승식 9.0배 거기에 4번 하늘미르의 3복까지 3복승도 9배 나왔더라고요. 복승 3복승 다 9배짜리가 걸렸고 자 4경주 제주경마 승부처죠. A급 승부 자 깔끔하게 상한가 한방 또 때려냈습니다. 제가 어제 요 유튜브 조철스타일에서 제주 4경주 A급 승부를 예고를 드리면서 1번마 전농왕이 대가리 맞냐 불안불안한 인기일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에서 자 비인기마필이었죠. 3번마 회색등불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거기에 또 완짱으로 아나짜리 6번마 라이온 하트였습니다. 쌍복식 3번 6번 승부 한방 시원하게 갖다 꽂아놓으면서 상한가 한방 또 때려냈죠. 22.5배짜리 완짱이었습니다. 거기 1번마 전농왕이 3복승 붙어주면서 3복승은 뭐 6.5배였죠. 자 제주 4경주 A급 쌍복식 3번 6번 22.5배 완짱으로 갖다 때려넣고 그 다음에 부산 5경주는 단통이었습니다. 9번 한샘물결 2번 빅피처 9번 2번 2번 9번 단통 복승식 2배 쌍승식 4배 배당은 없었어도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요. 야 요거 10경주가 좀 아쉬웠습니다. 1번 킹 오브 보스 4번 파워터치 8번 닥터시크인데 이것도 1번 8번 한 6배짜리 단통으로 때려넣었죠. 단통에 3복승으로 4번 파워터치를 갔는데 완짝 맞거니 1, 3착 가고 3복승만 뭐 한 2점 몇 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 나머지 마필 중에 1, 3착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이거 진짜 열받는데요.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6번마 영성에이스를 메인 승부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 때리자. 야 6번마 영성에이스가 덜커덩 늦발하면서 딴 놈들보다 한 50m 100m 늦게 출발합니다. 야, 뭐 어차피 꽝된 마권은 꽝된 마권이고 자 끝걸음 제발 뽀록내지 마라. 제가 보면서 간절히 바랬는데
한 요만큼 뽀롱이 난 것 같아요. 아, 뭐 착순이 한 6착인가 7착인가 뒷심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분명히 요거 다음번에 6번만 영성에 있습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들 방동석이네 영성에 있어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아마 오늘 늦바라고 복귀 좀 덜덜하게 하는 친구들은 이거 다음번에 또 안 봅니다. 자 조철이 눈깔에 또 하나 걸려놓은 놈 방동석이네 6번마 영성에 있어. 자 오늘 깨진 거 늦발에 갖고 깨진 거 다음번 승부처에서 따따블로 한번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체크 하나 해놓으시고 요런 게 관리마 관심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상가들 조철의 관리마 오늘 메인 승부로 때렸던 6번마 영성에이스가 늦발하면서 또 삭질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배당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다음번에 따따블로 한번 때려먹자고요. 자 암튼 금요일날 뭐 상한가고 지랄이고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이겼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린다 그랬죠. 증거는 증거고 그죠? 오늘 토요경마에서 멋지게 또 한 방 때려 먹어야죠. 상한가가 하루에 최소한 두 방은 나와야 돼요. 그죠? 두 방은 나와야 아, 여러분들께 자 오늘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이겼다 이겼단 말이지 여러분들께 어깨에 뽕 들어가고 힘 좀 주는데 상한가 하나 갖고 모자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자 조철 스타일로 상한가 한번 멋지게 때려 볼 테니까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십시오.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가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네, 초반 승부처 이경주 딸라박승부터 들어가고 2, 5, 7, 8, 11, 12 2, 5, 7, 8, 11, 12 자 이렇게 6개 경주고 자 제주교차 또 상한가 때리러 가야죠.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마지막 12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일반 경주들도 오늘 금요일 경마 아쉬웠던 거 토요일 경마에서 싹 한번 멋지게 쓸어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2경주 첫 승부처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부탁드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 자 조철 스타일 유튜브 시청하실 때 좋아요 먼저 꾹 한방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고 자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뭐 유튜브 하는 우리 예상가들 전부 이 구독과 좋아요가 힘되는 거죠. 자존심 싸움이고 자 우리 구독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자 좋아요 알람 꼭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돈 때려먹으러 들어갈 승부처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자 이경주 자 넘버 2 이경주 첫 승부처입니다. 자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입니다. 2세 시리안마필들 접전이고요. 야 요거 첫 승부처 배당이 짭짜름하겠습니다. 지금 외곽에 11번 라이드럭키 문세영의 10번마 우승각 11번 10번 인기 1, 2, 8일 것 같아요. 얘네 둘이 거기에 안쪽에 1번 원더풀 오렌지 2번 큐피드 허니 거기에 6번 라피도 RS 9번 최강특급 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이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아, 지금 아마 현장에서요 능검 기록 제일 좋고 뒷심도 보여줬던 문성혁이 가벼운 기스 태어난 11번만 라이드럭키가 훈련심 50도 좋고 능검 기록이 삼삼했기 때문에 아마 얘가 대가리 갈 것 같아. 얘가 거기에 문세영 기세 10번마 우승각이라는 마필이 또 세영이가 타갖고 얘가 대가리 갈 수도 있겠죠. 11번 10번 10번 11번 아무튼 배당판에서 얘네들이 최저배당 대끼리로 가는데 이 대끼리가요 제가 볼 때 아마 한 8배 10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놈 다 외곽으로 밀린 게 불안불안하죠. 신마 데뷔전 갔는데 거기에 깔끔하게 선행력 있는 것도 아닌데 선행 마필들은 안쪽에 1번 원더풀 오렌지 뭐 5번 파이널 에이스 이런 마필들이 빨라뵀어요. 뭐 문세영의 10번마 우승각도 문세영이 주특기죠. 신마 늦발한 것들 그냥 초구에 대아시 받고 댕으로 밀고 나오는 거 아무튼 10번 11번 대끼리 맞고는 힘들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10번 11번 대끼리 막권을 거꾸러 갈 조철의 딸라박스 대가리
자, 이놈이 쌍승식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쌍복식 대가리로. 자, 아마 쌍승식 들어오면 배당이 아마 따따블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10번, 11번이 인기 1, 2가기 때문에 조철의 달러박스. 자, 기본 능력 조철의 눈깔에 속일 수 없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1000m 단거리 노리고 나온 놈 같아요. 에, 이거 에, 국산 6권 편성이라도 신박 게임 상금 많죠. 3420만원. 어떤 놈이 대가리 승부 있고 어떤 놈이 승부 없고, 자, 이런 거 영어라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약편성으로 쓰지. 자, 이런 이경주 같은데 편성이 안 씁니다. 다 욕심이 있어서 쓰는 겁니다. 자, 10번, 11번 대끼리 맞건 깨러갈 달러박스 한 마리 따따블 쌍승식까지 노린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세 방 정도 갖다 때리면, 뭐 주력 한 방 걸리면 상한가 때리는 거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중배당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입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자, 첫 번째 승부처는 달러박스로 갖다 때리고 스타트 했고요. 자, 오늘 두 번째가 메인 승부입니다. 오경주. 자, 5군, 아,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자, 좀 전에 우리 이경주는요, 똑같은 국산 6군이라도 상금이 제가 342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시네마 필들 게임이, 신마 게임이 상금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6군인데 대가리 상금이 1368만원이에요.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경주 같은 거는 승부 의지가 어쩌고 지랄하고 그런 얘기 똥밟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경주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인데 메인으로 한방 때려줘집니다. 자, 하나짜리 한 놈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뒤에 에, 달러박스 표시가 없죠. 문세영의 1번만 놀 붙여놨는데, 물론 직전경주 2바이 들이대고 3착이에요. 편성이 이렇게 센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직전경주는 문세영 기수의 최외곽 게이트였죠. 11번 게이트, 데뷔 전에는 8번 게이트. 자, 이제 드디어 1번 게이트를 뽑아들었습니다. 분명히 기본 잠재력은 있고, 자, 6군은 분명히 벗어날 마필인데, 자, 49조에서 문세영이가 세 번째, 3세번으로 타고 있습니다. 네, 인코스 2점 들어왔고, 에, 3번마 마승천이나 4번마 잭스캉, 에, 옥정이가 있는데, 자, 아마 1번마 놀부천화가 선행 안 줄 것 같아요.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지지고 나갈 것 같은데. 자, 1번마 놀부천화, 자,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한 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데, 자, 이 중에서요, 웃기는 말이 또 막 대끼리 준대끼리 가더라고요. 7번 막 페넘브라죠, 페넘브라. 자, 이거 페넘브라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직전에 페넘브라가 대끼리를 팔릴 때, 페넘브라가 대끼리 팔릴 때, 자, 우리가 페더럴칭의 천세만세였지 않습니까? A급. 4번, 7번! 시원하게 한 방 때렸죠? 복승식만 해도 6.8배, 쌍승식이 아마 한, 얼마 나왔나요? 한 7, 8배, 8배, 9배 나왔나요? 멋지게 한방 A급 승부 꽂았죠. 4번, 7번. 그때 당시 대끼리 팔렸던 페넘브라를 완전히 꺾었었는데 쥐어짰죠. 쥐어짰어. 자, 또 팔립니다. 이게 7번마 페넘브라가. 예,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이게 대끼리까지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 7번마 페넘브라는요, 현장에서 대끼리 팔리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입니다. 땡큐. 뭐 이놈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이놈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시원하게 꺾고 갑니다. 또 조철이 연맥인다고 박상우 이놈 자식이 7번 페넘브라 갖고 또 들어와도 할 말 없죠. 뭐 똥말들 편성인데. 하지만 이런 마필들 대끼리로 팔리면 들어와도 막판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7번 마 페넘브라는 완전히 아예 여기 유튜브 조철스타일에서 꺾고 간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자, 대끼리 팔리는 7번마 페넘브라 완전히 꺾는다. 꺾어놓고, 자, 1번마 놀부천하를 놓고요. 그 다음 세력으로 팔리는 것들이 뭐 옥정의 4번마 잭스칸, 멀로의 5번마 삼성비바. 자, 이 두 마리 안쪽에 2번 새로운 보배 3번마 마승천, 박태정 기세 8번마 페더럴킨,
그 다음에 송재철의 10번만 원더풀 게또 한두 구멍 찍혀 있네요. 자, 요 중에, 자, 메인 승부로 한방 들어가는 놈이 4만가짜리 한방 걸렸습니다. 이거 제대로 걸렸으니까, 제가 어제 제주 A급 승부, 뭐, 대가리 팔리는 놈 1번만 전농왕이 팔리든 말든, 3번, 6번, 시원하게 한방 때리지 않습니까? 22배짜리 승부 한 방으로. 자, 요번 5경주도요. 1번만 놀부천하를 놓고 깜짝 놀랄 한 놈에다 갖다 때립니다. 의외의 한 놈! 배당도 짭짤하게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번만, 패넘브라는 직전 경기 1번 게이트에서 쥐어짜고도 그거릅니다. 이놈 들어오면 할수 없는 겁니다. 못 먹는 겁니다. 얘까지 받치고 가면 승부 안 되죠. 자, 하지만 대끼리 팔리고 가는 난 꺾고 가면 분명히 승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1번만 놀부천하 먹고 찍어 먹기 들어가는데, 자, 하나짜리 한 놈, 짭짤한 배당 나오는 놈한 놈,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4강간방 때리고 갈 테니까,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4강간방 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또한번 대가리 놓고, 샤샤샤! 한구라 또 찍어 먹으러 들어갑니다. 4안가 때리러. 야, 데뷔전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던 5번만. 스터닝 한센이죠. 임견이가 다시 올라갔는데, 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체격 조건도 좋고, 예,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부담 중량도 52.5. 아주 적당한 가벼운 몸 등어리 달고, 훈련도 빡빡 갈아놨습니다. 5번만 스터닝 한샘. 자, 뭐 동거리 1000m고. 자, 이 정도면 일단 승군전이고 지랄이고 또한 바퀴 잡아 돌렸죠. 5번만 스터닝 한샘 대가리 놓고. 자, 두 번째 찍어먹기 상한칸방 때리러 들어가는데, 자, 이것도 또 재밌는 게요. 대끼리가 뭡니까? 6번만 유롱 플라잉입니다. 유롱 플라잉. 야, 이게 직전 경주 선행 못 받고 경합하면서도 끈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이게 대길이 갑니다. 이게. 이게 대길이 가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요, 5번마 스터닝 한센이라는 마필이 왕창 빠르기 때문에, 경주를 좀 늦게 끌고 가면, 앞에 댕딱 받아놓고, 젤젤젤젤 늦게 끌고 가면,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마필들한테 잡힐 확률이 많다. 자, 6번마 유롱 플라잉. 거기에 박태정 기수 스타일이 시종일관 강하게 밀어대는 스타일 아닙니까? 초반에 약간 힘소진을 해야 돼요. 5번마 스터닝 한센에 붙인다고 옆에 가서 이빨 갖다 붙이는 순간, 5번이 선행 가고, 6번이 바로 옆에 딱 붙어서 가는 순간, 아, 6번 유롱 플라잉 너는 뒤졌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6번마 박태정 기수의 유롱 플라잉이 꾹 잡고 가면 5번, 6번 대끼리로 끝날 확률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태정 기수 스타일상 밀어 제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 이게 포인트인데요. 자, 5번, 6번 유롱 플라잉. 뭐한 3배 남짓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대끼리 잘하면 본전이나 바치는 겁니다. 뭐 쌍승식 본전 가든. 자, 6번마 유롱 플라잉 본전만 받쳐놓고, 야, 요번 경주 제대로 걸렸는데, 이게 현장에서 좀 바람이 좀불것 같은데요. 자, 후보군으로 4번마 센토사 있죠. 멀로 기수, 직전에 역시나 멀로 끈끈한 모습 보여줬고. 자, 9번마 경국지마 송재철이 직전에 승군전에서 얼레벌레 좀 했었고, 조재력에서 10번마 블루 대자연도. 자, 요것도 승군 올라와갖고 탐색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놈이고. 11번마 루킹굿이라는 마필도 좀 들팔리지만 재검 시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얘가 기대는 것 때문에 재검 받고 나왔는데, 문세영이가 재검 받고, 문세영이를 또 태웠어요. 전승규 마방에서 뭐 문세영이 괜히 태웠겠습니까? 자, 이래저래 꼬랑지 마필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놈들이 많은데, 6번만 유롱 플라잉이
객끼리 간다. 승부 한번 봐야죠. 자, 5번 마 스터닝 한세는 대가리고요. 객끼리 팔리는 6번 마 유롱 플라잉을 깨러 갈 한놈 아나짜리 예측권 20장 무조건 한 배 타고 조철이 또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거 아닙니까? 행운의 럭키 세븐이죠. 자, 5번 스터닝 한샘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상한깜방 지지러 갈 테니까 자 행운의 럭키 세븐 상한깜방 때리러 간다 메모해 놓으시고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다음 8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300 별정 B형 8경주 자 이번 경주도 기본 능력 우위에 있는 대가리 마필 한 놈이 있죠. 자 3번 마 블레이드 스톰입니다. 직전 경주 임기현이가 승군전 상대가 좀 셌나요? 아, 외곽에서 슬금슬금 하다가 아쉬운 3착인데 멀로기수로 딱 바꿔놨습니다. 신삼영인에서 그냥 모가지 쳐내고 멀로로 얄짤없이 바꿔놨는데 자 3번 마 블레이드 스톰 늘어난 경주거리도 좋고 뭐 선침력이 다 있는 마필이죠. 선행력도 있고 추입력도 있고 자 3번 마 블레이드 스톰은 대가리인데 자 뭐가 대길입니까 여기 제가 메인 승부로 또 지정을 한 이유가 우리 김기배옹의 12번 마 마성질주가 이게 또 사전인기도에 깜빡깜빡 대길이 가고 있습니다. 땡큐죠 땡큐. 제가 그랬죠. 김기배하고 우리 조천스타일 라이브하는 그 오영렬 기자 일간스포츠 오영렬 기자하고 저하고 갑장인데 요 기배하고도 갑장입니다. 뭐 나이 먹고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박수는 쳐줘야 되겠는데 힘든 건 힘든 거죠. 우리 돈 먹고 돈 먹게 하는데 인정은 인정이고 자 경주거리 비록 1300으로 동거리긴 하지만 이게 직전 경주에는요 2번 게이트에서 앞선 편한 전개였는데 자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죠? 3번 블레이드 스톤 빠르죠. 바로 옆에고 11번 일마레가 더 빨라요. 일마레 11번 12번이 같이 외곽에서 두 놈이 튀어나가는데 다비드 기수가 뭐 김기배한테 양보할 일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12번 마성길주가 외곽에서 꼭 잡고 있다가 1300을 날라올 것이냐 그게 힘들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오늘 또 한번 승부처가 들어가는데 자 3번마 블레이드 스톰 놓고요 12번마 마성길주는 잘해야 본전 바치기다. 이게 아마 배당이 평균 배당이 높을 것 같아요. 대끼리 배당도 한 대석 배 나올 것 같은데 자 현장 상황 보고 받칠 수 있으면 받치고 안 그러면 뭐 배당 재미없으면 완전히 꺾고 자 대길로 팔려주는 12번마 마성질주 이게 웬 떡이냐 이놈보다 노릴놈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에다 제대로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측권 5장 갖다 찍어먹기 들어가는데 자 멀로기수가 기승을 한 3번마 블레이드 스톰에 짭짤하게 아나짜리 안 팔리고 덜 팔리는 한놈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들어가는 경주니까요.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두 개 남았죠. 11, 12 토요경마 과천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 12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도 혼전이죠. 자 11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후착 지져먹기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11경주는 현장에서 뭐 대가리가 없어요. 대가리가 자 1번 백투백 6번 머니대륙 9번 글로벌 뉴스 12번 프리모 1번 6번 9번 12번 거기에 3번마 금화선더나 10번마 구름 손치태 정도가 복병세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어차피 요건 복병은 복병일 뿐이고 자 1번 백투백 직전 경주 승군전에 상대가 좀 셌죠. 상태 좀 좋아지고 1번 게이트 들어갔고 자 6번마 머니대륙이 김효정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상당한 끈기와 근성 보여줬죠. 줄어든 경주거리 자 6번마 머니대륙도 있고 자 출주 공백은 있지만 선행만 까고 나가면 9번마 글로벌 뉴스도
한칼할 수 있는 그런 조판이고, 역시나 문세영이죠. 직전 문세영 기수가 아쉬운 3착이었는데 다시 실수하겠습니까? 자, 외곽에서 최대한 이빠이 걸음을 뽑아낼 것 같은데, 근소하게나마 아마 문세영 기수의 12번 마 프리모가 대가리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전인 기도에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어쨌거나 현장 가면 이것도 문세영이가 대가리 팔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은 문세영의 12번 마 프리모 분명히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지만, 자, 요놈보다 이기고 요놈보다 센 놈, 쌍승시까지도 노리는 놈, 12번 마 프리모가 아니다. 그래서 자, 그놈을 달러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자, 뭐 12번 마 프리모에 갖다 조지든 아니면 받쳐놓고 아나짜리에다 붙여갖고 한방 중계당으로 때리든, 자,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12번 마 프리모도 좋지만 그놈보다 더 좋은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이 있다. 자, 그놈을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 11경주. 자, 프리모가 인기 1이 맞냐? 역상승시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자, 11경주 A급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과천 마지막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짭짤한 배당으로 한 구라 찍어 먹자고요. 12번마 청담진이죠. 직전 경주에도 진감인가 할 때 용근이 9번 게이트, 자, 우리는 놓고 때리면서 한방 때려 먹었죠. 자, 비록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마필은 따라가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2번 대군의 창, 7번 짱콩, 뭐 9번 투어로즈, 자, 선행 가는 놈들 안쪽에 세 놈 있죠.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보내주고, 자, 훈련도 팍팍 잘 갈아놨는데 상태도 좋고, 자, 문세영 카드 믿어야죠. 네, 18조에서 11번만 청담진이는 우리 세 번째 메인 승부 쌍복 대가리다. 자, 청담진이 놓고 예측권 20자 시원하게 1000만원짜리 한방 찍으러 가는데, 자, 요것도요 제가 이유가 아마 7번마 짱콩이 빅터리에서 효정유로 바꿔갖고 성적이 좀 안나왔다. 자, 배대선 마방에서 다시 한번 빅토하러 카드를 썼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해놨고 승부 이지 만땅으로 보이죠. 당연히 이게 대길이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1600에서 1400, 1600에서 1400, 자, 빅토하러 기수가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잘 타는 기수지만 아직까지 컨디션이 조금 모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번마 짱콩 공백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경주인데 저는 뛰어봐야지 안다고 봅니다. 이게 대길이나 이게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과도한 인기 같다 이거죠, 7번마 짱콩이. 그래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는 11번마 청담진이 놓고요, 요놈이 한방입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7번마 짱콩 같은 거는 빰따대기 한 대 때리러 갈, 자, 그럴 마필이 분명히 숨어 있는데 빅투아르의 7번마 짱콩이 과도한 인기를 누린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는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11번마 청담진이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으러 간다. 자, 예측권 20장 돈 찾으러 가십시오. 마지막 12경주 깔끔하게 적중 한번 성공할 테니까, 자, 11번마 청담진이 놓고 벤스 한 대 때리러 간다.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게 제주교차 또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야죠. 오늘 금요경마도 역시나 제주는 상한가 한방 때려 먹었는데, 자, 오늘 제주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예요. 우리 금요일 경마도 아마 4경주가 A급에서 상한가 먹었죠.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제주 4경주가 승부처인데 대가리 왕대가리 있습니다. 최근 3연속 대가리. 야, 오늘 금요일 제주에는 3연승 4연승 때리던 새끼들이 다 부러졌죠. 썩을 놈들이. 자, 아무튼 요거 6번마 초시대라는 마필은 초시대가 아닙니다. 초시대입니다. 자, 6번마 초시대 3연승 때리는 과정이 상당히 여유로웠고 뭐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부담중량도 소폭이지만 1kg 빠져있고,
최근 주식 그대로 인정합니다. 컨디션도 좋고 문현진이 자 6번 막 초시대의 앞방 승부 한구라 기대를 해도 좋겠다. 자 그러면 6번 막 초시대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인데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도요 승부 포인트 하나 또 짚고 가야죠. 1번 막 백두왕자입니다. 백두왕자 에, 최근 3착, 4착, 5착 착승권 안에서 계속 언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제주도에서 나름 잘 나가는 1번마 백두왕자 전현준이까지 태워놓고 1번 게이트 들어가 있고 자 6번 1번 대끼리로 빵 뚫릴 것 같습니다. 자 6번 1번 뭐 대끼리 막권이 들어와도 이상하진 않지만 조철이 노리는 한놈 최근 보여준 게 아리까리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인기도가 싹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얘가 대끼리 팔려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최근에 뭐 오늘 싸먹으려 그런 건지 최근에 좀 달달하게 타더라고요. 자 1번마 백두왕자를 뒤로 돌려놓고 6번마 초시대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준배당으로 한방 뭐 승부경주 때리고 마치기 딱 두방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 제주 4경주입니다 6번마 초시대 놓고 짭짤한 배당 대끼리 팔리는 1번마 백두왕자가 아닌 아나짜리에다 한방 때린다. 자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서 자 제주 4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제주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여러분들께 또 시원한 상한가 선물 또 한방 드려야죠. 제주 경마에서 6경주에서 요번 6경주도 대가리가 한 마리 좀 보이는 그런 경주죠. 직전 경주에 외곽 돌면서 아쉬움이 좀 남았고 좀 편성 자체가 좀 쎘고 자 이번에 줄어든 경주거리에 부담 중량 덜었고 안쪽으로 들어왔고 컨디션도 괜찮아 보이는 자 4번마 광산대로죠. 광산대로 여기선 놓치면 안됩니다. 대가리 찬스 대가리 구미 만났고 자 4번마 광산대로는 대가리인데 자 이제 메인 승부 또 한방 때려야 됩니다. 9번마 청년바입니다. 이게 좀 기복이 있죠. 퐁당퐁당 8월 10일 30일에는 대가리 8월 24일 10월 26일에는 자빠이 자 이게 뭐 퐁당퐁당 타임으로 보면 요번에 들어오는 타임인데 자 58.5km 물론 뭐 63km도 달고 62km도 달고 그랬는데 이번 경주 이거 느낌이 없습니다. 외곽으로 밀려있고 부담중량도 올라가 있고 자 9번마 청년바위 현장에서 이것도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어요. 느낌 없어요. 이거 지금 이게 대끼리 팔리는 게 저는 좀 땡큐 같고 예, 9번마 천년바위 꺾거나 받치기입니다. 해놓고 4번마 광산대로 대가리 놓고 조철이 한구라 그냥 시원하게 갖다 지져먹을 숨어있는 한 마리가 있어요. 숨어있는 한 마리 지금 9번마 천년바위 같은 게 대끼리 팔리는데 얘가 지금 인기순위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곧 달러박스 한놈 노리는 메인 승부입니다. 4번마 광산대로를 놓고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린 아나짜리 한 마리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 발라먹을 테니까 자 예측권 20장 조철의 메인 승부 제주 6경주 상한가 한방 찍어먹자. 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1월 2일 토요경마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승부처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초반에 2경주 들어간다 그랬죠. 2, 5, 7, 8, 11, 12 2, 5, 7, 8, 11, 12 그 다음에 제주교차 4경주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그 다음에 마지막 12경주 제주교차는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특히 항상 첫 번째 승부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승부처 자 2경주라 그랬습니다. 2경주에 시원하게 한방 때려먹고 멋지게 출발할 테니까 자 2, 5, 7, 8, 11, 12 거기에 제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방송 마치기 전에 뭐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11월 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유튜브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